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S증권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33만 명으로 역대 2위를 달성했는데요. 국제 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면서 영업비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휴일까지 겹치며 항공주가 반사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실적을 안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항공주를 오랜만에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연휴 때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캠핑을 다녀왔고요. 아, 캠핑이요? 네, 저는 뭐 하루치기로 다녀오긴 했지만 네. 최근에는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네. 많으시잖아요. 연휴뿐만 아니라 올해 해외여행 가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연휴가 좀 긴 편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저희는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목요일, 금요일 징검다리를 또 활용을 해서 휴가를 더 길게 네.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 특수가 여전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항공주를 꼽아왔고요. 지금 또 10월 1일에는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그쵸.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추가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10월 3일이랑 9일이 각각 개천절이랑 한글날로 공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에 이어서 최장 휴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객 수요가 조금 더 계속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항공주들 내에서 지금 계속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제 FOMC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됐는데 항공사들이 보통 이제 이런 항공기들을 리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하 사실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 유가 역시도 지금 하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매출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30% 정도 달한다고 그쵸. 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내리면은 약 한 41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환율이 10원, 10원 정도 이제 변동이 되면요. 약 28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익 역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환경이 거시적으로 지금 좀 받쳐준 상황이라서 사실 올해 항공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못 됐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리스크가 이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항공 섹터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도 미국 투자사잖아요. 워렌 버핏의 예, 그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도 울타 뷰티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항공기 부품사 헤이코 주식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담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항공 종목들이 비상할 수 있을지 우리 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가 연달아 있고 이런 상황,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상황. 그런데 워렌 버핏도 항공 부품주를 최근에 매수했다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최근 주가는 어떨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항공주들의 최근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거일 기준으로 봤을 때 TA항공의 가장 큰 상승력이 눈에 띄는데요. 5.8%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TA항공은 올해 들어서 3,000원대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데 과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3,0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대형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공주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LCC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항공을 향해서는 지속적인 매수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전거래에도 0.9%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이 0.2%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만원 선을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이 석 달 동안 단 5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순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0.3%가량의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최근 단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9천 원선 위협받고 있는 모습인데 항공주들 과연 유가의 하락과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안고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렇다면 LCC 기업을 봐야 될지 대형 항공주들을 봐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항공주들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뭐 고은별 앵커가 질문을 주기도 했지만 대형주를 봐야 될지 LCC가 나을지 어떤 거 보실 거예요? 저도 이제 티웨이 항공 가지고 왔는데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역시도 또 사상 최대치 실적 이어나갈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반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또 티웨이 항공이기도 합니다. 장거리 노선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 주요 노선을 이관을 봤습니다. 보니까 대한항공으로부터 운항 가능한 여객기 역시도 임대를 받는다고 하고요. 운항 승무원도 파견받아서 더 원활한 항공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 이제 5월 달에는 크로아티아를 시작으로 해서요. 6월 달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로 지금 비행기를 띄워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장거리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윈 진에어와의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 수혜가 한 연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대두 가 되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자꾸 항공기가 멈췄다는 네, 그런 나오던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TA가. 일단 보니까 그 안전 투자에 대해서 가장 좀 소극적이라서 이런 네. 부분에 좀 투자를 밀려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진에어랑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안전 투자 계획을 세울 때 규모 자체가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에어는 1천억 원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몸집 그 키우기 과정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 문제 개선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대주주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일대 그 최대 주주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계속 지분을 늘려 나가고 있다는 네. 것은 그만큼 또 티웨이 항공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도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같이 항공주들 보실 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LCC 항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명 손오그룹이 어쨌든 지금 TA 항공의 경영권을 좀 위협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경영권 문제가 뭐 어쨌든 주가에는 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이슈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항공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종목을 딱 하셨기에 제가 에어부산을 골라봤습니다. 에어부산. 네, 에어부산도 뭐 경영권 관련된 이슈는 있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일단 진에어 쪽으로 합병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진에어 쪽으로 지금 에어부산이 이제 합병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뭐 강력한 모멘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리 매각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렇죠.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높진 않죠. 그것도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슈는 좀 제껴두고 그냥 근본적인 것만 좀 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이상 막 시가총액이 부각을 받고 있고 네. TA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높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자본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게 에어부산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았고 또 리스 계약을 통해서 이제 에어버스 항공기 2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자, 에어버스만 갖고 있어서 그런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항공을 이용하는 국적사 외항사 전부 합쳐서 이 출발 도착 예정 시간이 15분을 이제 좀 지연시키는 좀 이제 늦어지는 넘기는 어떤 그런 지연율이라는 게 최근에 집계가 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통 한 다 20%를 다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어부산만 국제선 지연율이 15.6, 그리고 국내선 지연율이 10.4%로 굉장히 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이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이런 이제 LCC들이 이제 상승이 나타날 경우 바닥을 다지고 좀 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께 저평가 메리트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2,3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350원부터 2,3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2,300원짜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2,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짧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하나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전부 다 LCC, 좀 작은 항공사들을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과연 이제 10월 연휴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 여행 많이 가시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기다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니까 항공주의 반등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